이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주 큽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게 되면 매우 위험한 것이죠. 물질의 탐욕을 가지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물질 때문에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물질 때문에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탐욕이 되어버리니까 사회를 험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쾌락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기고 즐기다 보니까 마약하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환락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만족함이 생기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동성애의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죽은 시체와 관계를 맺으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면서 점점 그러한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총독이 직접 그 도시를 관할하는 도시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무역적으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무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 중심, 모든 것이 물질의 사고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치가 풀리지 않고 돈이 없으면 무역이 되지 않아 점점 그들의 사고 가운데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대우받아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데미 신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다신의 신이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오면 마음껏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음란한 일들을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신전 안에서 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일든지 오면 쾌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전에서 만들어주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이 되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령 대경기장을 만들어서 이 원령 대경기장에서는 2만 5천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경기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뭘 하고 있느냐? 동물과 사람을 결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끝까지 피 흘려서 하나가 죽어야 맞춰지는 경기를 하는 스포츠를 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돈과 쾌락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지역 이곳에서 과연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 누군가는 죽고 죽여야 될 결투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환호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회가 조금도 변할 것 같지 않는 어려움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쳤더니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버린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다 그랬어요. 은 하나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종일 일하여 벌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50억이고 5만 원이라면 25억이나 되는 엄청난 물질이었습니다.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책만 버려도 그렇게 많은 물질이 될 만큼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그들이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우상을 따르고 신봉하는 주도자들이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소와 고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형성된 교회 장로들에게 이들의 신앙을 잘 세워주기를 부탁하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가운데 쇠사슬에 묶인 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당황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일까요? 흔들거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3절, 4절 구별했지만 원어에는 한 문장으로 기록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쫙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흔들린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르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으로 가르쳐줄 때는 과거를 버리는 결단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갔던 결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땅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는 물질이 없다. 저들은 저렇게 물질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물질이 없다. 저들은 저렇게 쾌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쾌락 가운데 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주는 현실의 복은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을 줄 때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물질을 벌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벌고 모아도 우리는 그냥 갑니다. 우리는 그냥 가요. 아파트가 100채가 있어도 그거 못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100채를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면 자녀들이 개망나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에 감사하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저는요 구원의 은혜 필요 없어요. 물질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구원의 은혜 필요 없어요. 건강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낙심 또 낙심 또 낙심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상의 복을 인식하지 못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상의 복,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 쟤는 착하게 생겼으니까 줘야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창세전에,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골라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뭔데
죄 가운데 흔들리고 거짓말 잘하고 불평 잘하고 원망 잘하고 남탓 잘하는 우리들, 우리가 과연 무엇인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겠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골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와 있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 나는 그냥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문을 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이 아멘 아멘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에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이쁘니까. 아니요, 옆 사람도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외모도 아닙니다. 착한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주시마 생각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여서 이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바 우리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혈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예정하여 택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주셨으니 자신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고 자신이 비록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인식해야만 과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실천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죄사함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데 죄가 가장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죄 없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죄 많이 짓고 험악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압니다. 우리 죄를 다 알아요. 우리가 숨어가지고 다 해도 제가 앞에서 서서 보면 제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뒷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모르시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미 우리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고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눈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딱 맺어지니까 죽음의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죄사함을 기억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열리면서 우리 죽음 이후도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피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죽음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피의 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만 나가면 주님은 죄 없다, 죄 없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남몰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경건하게 보이는데 저에게 목사님, 저는 잘 넘어집니다. 저는 늘 죄 가운데 빠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밀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몰래 아무도 모르겠지 포장하고 앉아있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죄 없다, 죄 없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는 은혜를 가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밝아지는 축복을 가집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뜻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도 해결되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총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람 한번 볼까요? 왠지 총명해 보입니다. 예, 이때 좀 잠도 깨우시고 그러세요. 자, 왠지 총명해 보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많이 신실하게 믿으면 성경도 다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해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오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아무리 많은 석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 안 됨.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오면 이해가 돼. 이해가. 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안에 모든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돼, 이 책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총명과 지식이 넘치도록 해서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밝히 열어주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도 통일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통일되게 만드시고 또 땅에 있는 것들도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반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이방인은 구원 없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이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심과 동시에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배경 다르면 못 만납니다. 상황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교제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교회 안에 오면 다 연합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의 통일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사귐을 가지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 사귐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가진 아파트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교제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배경 가지고 교제하면 안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나타나가지고 알라딘 램프가 뻥 터져서 나타나, 뭐냐, 뭘 원하냐, 네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딱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제 앞에까지 앉아가지고 똘망똘망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 뭘 원하냐, 네 저는 35평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오냐 땅문서 탁.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파트 얘기하니까 눈을 다 뜨고 저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돕는 사람을 보내세요.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처럼 쾌락에 빠지려고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물질이 없어서 마음에 극심한 아픔으로 서 있느냐?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우리는 통일되는 연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통일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예배.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오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배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킬 충분한 이유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합되는 은혜를 가집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담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통일의 그 시간이 예배이고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 기관 모임, 그 모임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유해진 것입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는 깃털밖에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게 될 놀라운 부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네, 이것이 기억될 때 우리는 물질의 탐욕에서, 쾌락의 탐욕에서 이길 수 있는 과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복만 해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자,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그 마음에 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나는 원래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말씀을 하루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인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당시에 노예나 짐승들에게 낙관을 찍는 걸 말합니다. 불을 쫙 들게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표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인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그 표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훔쳐가도 인을 칙 했기 때문에 이거 내 거라고 말 못해요. 인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중요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를 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딱 치니까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노려도 뺏어가질 못해. 잠시 넘어질 수는 있겠으나 뺏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탁 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가 인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가 탁 내 마음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쫙 받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을 탁 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기 백성임을 보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증을 딱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인을 딱 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고백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 때마다 손들어요.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매일 손들어, 매일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인을 칙 친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딱 이렇게 머리 이마에 딱 찍듯이 내 마음에 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찍고 성령님이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데 갈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아 그래 그래.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니 이 이름을 흔들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 해주셨는데도 또 그런 은혜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나면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았고 내 천국 못 가겠지? 변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 나 2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인치셨, 인을 씩 했다니까요. 성령이 내 마음에 씩 해가지고 인을 딱 쳤기 때문에 그 순간 생명책 이름이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는데도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소멸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아,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안 드는 사람은 자, 내려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아, 네. 좀 갈등이 된다. 이렇게. 난 좀 갈등이 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치신 게 안 보이잖아요. 아, 나는 봤다. 거짓말이야. 안 보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마에 성도 딱 찍으면 어떨까요? 이마에 성도, 아, 제 성도 맞구나. 이렇게. 그렇잖아요. 옆 사람 이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성도 찍히면, 야, 제 성도 맞다.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네.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구원을 흔들 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한 일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성도가 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 6절, 12절,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무료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내 삶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두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눈물은 잘 흘려요.
전부 눈물 쭉. 눈물은 잘 흘려. 그러나 찬송은 안 해요. 증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은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생긴 이유가 뭐예요? 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가진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세상의 복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 좀 어깨를 좀 펴보세요. 어깨를 다 펴시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서 혼자 믿어요. 어깨를 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나 혼자만 믿을까요?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 내가 싫어하는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요 부족함이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한테는 조금만 주시고 옆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만큼 주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하나 많이 배우나 작게 배우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왜? 풍성해야만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불을 향하여 내리막을 걷는 사람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내리막길을 향하여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복음 빛된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기신 이유는 그들의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왜 이 땅에 있는가?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